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내년쯤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14%를 넘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28년 뒤를 내다봤더니 혼자 사는 70대 이상 노인이 3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회 각 분야에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혼자 사는 70세 이상 1인 가구가 오는 2045년에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30년 뒤에 가구 상황을 예측한 장래 가구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15년 70세 이상 1인 가구는 89만 2천 가구, 30년 뒤인 2045년엔 316만 1천 가구로 3.5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구 수도 같은 기간 1,901만 3천 가구에서 2,231만 8천 가구로 17.4%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70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중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구 수 대비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은 4.7%에 불과했지만 2045년엔 14.2%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미 고령화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거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더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노인들을 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등이 그것입니다. 현재 전체 가구 수는 1인 가구 증가와 가구 분화 등으로 매해 꾸준히 늘어 2043년에 정점을 찍고 2044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